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조선 민족은 자기 고유의 우수성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끝없이 발전하여 왔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지울 수 없는 조선 민족의 자랑으로 긍지로 귀중한 재부로 우리 현 세대들의 마음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또한 역사의 풍운 속에 살아 움직였던 수많은 사실들과 자료들은 민족의 오늘을 받쳐주는 풍부한 교훈의 기둥으로 주춧돌로 되기도 한다. 참다운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기 세대의 값높은 정신문화적 재부를 창조하여 무쇠에 물려준 애국적 인물들은 또 그 얼마였던가. 그래서 역사는 오늘날 그 누구에게나 더없이 소중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는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게 된다. 그가 바로 16세기에 살아온 역사 인물 신사임당이다. 조명 다 끄십시오. 조명하겠습니다. 우린 당시의 역사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청자들에게 보다 생동하게 안겨주기 위해 역사 인물 신사임당을 가상적으로 형상하기로 하였다. 역사 속의 신사임당은 과연 어떤 여성이었으며 그의 인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준비 시작. 여자에게도 뜻은 있느니라. 신사임당은 시소와 삼절로 이름을 남긴 여인이다. 16세기에 살아온 그는 남달리 향수가 넘치는 여인이었다. 그는 강원도 강릉에서 신명화라는 양반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그는 이름난 화가 안견의 그림과 겨룰 수 있는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그의 재능을 허용하지 않았다. 네 어찌 행실에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냐? 그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아보고 싶었나이다. 딸을 아들 맞잡이로 키우고 싶어하는 아버지 신명화에 의해 신사임당의 재능은 나날이 꽃피나게 된다. 그 각별한 사랑 속에 신사임당은 뿌옇한 처녀로 성장하게 되고 커가는 재능과 함께 그의 심중에는 아름다운 고향 산천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더없이 새겨지게 된다. 16세기만 하여도 사대적인 화법들이 유행되다 나니 룡 혹은 심산유곡의 신선 등 이상 야릇한 그림이 아니면 사군자라고 하는 매화, 란초, 국화, 대나무와 같은 그림들만 집중적으로 그렸다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런 그림들은 우리나라 미술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주었다. 바로 이러한 때의 신사임당은 당시 화가들이 관심받게 있던 수박, 가지, 쏘가리, 물오리 등 일상시 흔히 보이는 생활 세태를 묘사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민족적인 색채가 진하게 그렸다. 옛날 우리 선자들은 풀
돌과 벌레를 그리는 것은 초충도, 꽃과 새를 그리는 것은 화조화, 물고기를 그리는 것은 어회도 등으로 그림들을 분류하여 왔다. 신사임당의 그림들은 화조화에 속하는 그림들이다. 그 그림들은 그가 양반 계층에 속하는 여성 화가인 것으로 해서 인간 생활을 풍부하게 담지 못한 인연의 제한성도 있다. 그러나 그 필치가 아주 정교하고 식물에 대한 생동한 묘사, 구도와 위치의 정확한 선택 등 훌륭한 묘기를 많이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오늘까지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내고 있다. 모든 예술작품 창작이 그러하듯이 창작은 심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우러나와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화가들도 현실을 보면서 거기서 아름다움을 자기가 막 느끼고, 예? 그 다음에 그걸 사랑하게 되고 그걸 화폭에 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충동이 있을 때만이 그런 작품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사임당이 그린, 예? 이런 그 화조와 작품들이 신사임당의 그 현실에 대한 그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묘사 대상들에 대한 애착 또 향토에 이게 신사임당이 매우 그 높았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창작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렬하면서도 뜨거운 향토회를 지닌 신사임당이었기에 그의 그림들은 모두 당시의 사대적 화법에 퇴색되지 않은 민족적이면서도 사실주의적인 작품들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 한 역사책에는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해 솜씨가 그윽하고 고우면서도 고상하니 이것은 그린 사람이 여성인 까닭이고 채색은 말과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니 그의 전제성과 높은 향기를 크게 찬양하지 않는 이가 없다 하고 썼다. 신사임당은 19살에 시집을 가게 된다. 둘째 딸 사임당에 대한 자의 지정이 유별해서인지 그의 부모들은 이 결혼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임당의 남편은 그리 높지 않은 감찰이라는 벼슬을 지닌 한성의 리원수라는 양반이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딸의 혼례식 날 아버지 신명화는 사위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러 딸을 두었지만은 자네의 처마는 내 곁에서 내놓지 못하겠네 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 몇 달도 안 되어 아버지는 47살을 일기로 절명했는데 역사가들은 혹 이것이 아들 삼아 키워온 딸에 대한 걱정과 아쉬움 때문이 아니겠는가고 추측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녀로서 또 남편을 잘 받들어내신 현숙한 부인으로서 여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그런 훌륭한 어머니로서 이런 가정적인 의무를 다하면서도 신사임당이 시소화의 3절로 이름을 남겼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뛰어난 재능과 함께 신사임당이 우리나라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훌륭한 자식을 키운 훌륭한 어머니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그 학자,
리율곡이 어머니 아닙니까? 그 대학자가 가정교양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머니의 지적 수준이 높지 않고서는 진보적인 이런 이론들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 뒤에는 어머니의 교양이 뒤따랐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혼 후 신사임당은 내 아들과 세 딸을 가진 어머니가 되었다. 그가 자식들을 기남숙녀로 키운 데 대해서는 여러 역사책들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는 자식을 훌륭히 키워 나라의 큰 기둥감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머니의 응당한 의무이며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고 늘 생각해왔다. 지금 이 순간 신사임당은 훗날 16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성인으로 떠받들려온 현룡을 키우던 시절을 돌이켜본다. 현룡. 훗날 물고기라는 호를 가진 네가 바로 신사임당의 셋째 아들이다. 물고기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는데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무척 따르고 존경하였다. 신사임당도 네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물고기의 비범성을 알고 그를 키우는 데 온 정력을 다 기울였는데 세 살 때 벌써 말과 글을 가르쳤다고 한다. 자식의 성장에 부모의 한생이 빚긴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부모의 뜻이 있는 한생이 자식의 인생관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시소와 삼절로 유명한 신사임당은 자기의 재능을 단순히 흥미본위적인 창작활동으로 이용하지 않고 어릴 적부터 배워온 글, 서예, 그림 솜씨를 모두 자식 교양에 이바지했다고 한다. 사임당은 글은 지적 표현이고 서예는 대발음과 강직함의 상징이며 그림은 아름다움의 종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소화를 가지고 자식들의 성장을 이끌어 나아갔다. 갖가지 꽃들이 유난히도 아름답게 피어날 때면 신사임당은 꼭 물고기를 데리고 나갔다. 아들이 본 자연의 세계를 그림으로 옮기곤 하였다. 그림을 그리는 어머니를 도와 율곡이는 수종같이 맑은 고향의 물을 떠가지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간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율곡은 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그가 7살 때
어머니가 몹시 아른족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이른 아침 율곡이가 없어져 온 집안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잠시 후 온몸이 아침이슬로 젖은 율곡이가 나타났다. 알고 보니 그는 알룬 어머니를 위해 고향에서 장수샘이라고 불리우는 먼 곳까지 갔다 왔던 것이다. 어린 율곡이가 떠온 물이 물그릇을 가득 채울 때면 모자간의 정도 한가득 넘쳐난다. 신사임당은 율곡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배워주었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 고향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리치를 터득하여 훌륭한 성품을 지닐 수 있게 하였다. 사임당의 이러한 노력으로 율곡은 8살 때 훌륭한 시를 써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9살 때에는 여러 형제가 한 집에서 살다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려 신동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현영이에 대한 그 일화 또는 이제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어느 하루는 현영이가 너무 장난질이 세차서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어느 한 중이 지나가다가 신사임당에게 말하기를 저 아이를 보면은 그 범상치 않은데 밤나무를 천 그루 심으라고 이제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그 중의 말을 듣고 밤나무를 천 그루 가까이 이제 심었는데 이것만 봐도 신사임당이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품을 드리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곡이라는 호는 밤율자, 골곡자를 썼는데 이런 호가 달아지게 된 데는 그가 신사임당이 심은 천그루의 밤나무 밑에서 자랐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 사임당은 율곡에게 그림 그리기와 함께 글 공부와 서예 공부도 시켰다.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전자문을 가르쳐주자 해도 집들의 회처리 소리와 울음소리가 거칠 새 없었는데 사임당의 집에서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신사임당은 자신이 집중 모범을 보이고 자식들이 그 원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였다. 당시에는 양반들이 참대를 많이 그렸는데 그것은 참대를 그려나가는 과정의 군놀림새가 글쓰기 연습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임당은 이것을 단순히 군놀림새로만 보지 않고 율곡에게 직접 사물의 리치를 깨닫게 하고 그 사물의 리치가 생활의 신지로 되게 글 공부와 서예 공부를 시켜나간다. 사임당의 이런 시소화를 통한 교육의 독특인지 자식 일곱 남매 모두가 후세의 이름을 남긴 학자 문인들로 되었다. 그 중에서도 셋째 아들 율곡은 13살에 벌써 문장가로서 이름을 날려 당시 명성 높던 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예로부터 자식 교양은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진사임당이 비록 봉건의 세습 속에서 숨막히게 살아온 여인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그것을 창조하려는 남다른 뜻과 기기가 있었기에 그것이 곧 자식 교양으로 이어져 훗날 현모량초의 대표자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신사임당은 자식 교양뿐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를 잘 공개하여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사임당은 부모의 그릇된 행실로 자식의 장래에 루가 미칠까 걱정하며 남편의 일에 조언을 많이 주었다고 한다. 남창여수라는 말이 송행하던 당시의 윤리를 벗어나 그는 언제나 남편이 밖에서 올바르게 처신하여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썼다. 사임당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데다가 자식 교양을 위해 전불습포하다 나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사람을 식별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는 신통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남편 리원수가 당시 령의정으로 있던 사람과 친견을 맺고 그 집과 가까이 다녔는데 신사임당은 그와의 접촉을 끊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 수는 바늘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수노의 구림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을 수도 있소이다. 이 바늘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 구림은 그 사람의 행실이라 생각하옵니다. 지금 용의종을 하는 사람은 오진 사람들을 모의하고 금욕이 많고 마음 또한 어지러우니 그의 마음은 아름다움을 수놓을 수 없다고 생각되옵니다. 그런 수노의 그림은 사람들의 찬탄을 바랄 수 없고 그 건세 또한 멀지 않았다고 생각되니 그 집가의 발길을 끊었으면 합니다. 비록 당신의 어촌 아저씨라 하여도 후일의 변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이 원수는 아내의 말이 귀찮았지만 그 이후로 그 집과의 발길을 끊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임당의 예언대로 얼마 못 가 그 령의정은 탄핵을 받고 물러났으며 그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 신사임당의 선견 지명에 대한 이 이야기는 견첩록이라는 역사책에 일화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신사임당을 그 어떤 신적인 대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사람은 아름다움을 쫓고 아름다움을 그려야 한다는 생활신조가 꾸준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자그마한 여린 손에 붓대를 쥔 그날부터 그 붓대로 자기의 한 생을 아름답게 그려온 신사입니다. 그는 항상 붓으로 자기의 성정을 바로잡아갔고 붓으로 자기의 꿈을 그리며 붓으로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낸 시소아의 삼절이었다. 신사임당은 1551년 4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부디 자기의 뜻을 잊지 말고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한다. 그때 리율곡의 나이는 16이었다. 신사임당은 마음씨가 곱고 독행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잔치집에 어느 한 잔치집에 갔다가 치마가 더럽혀진 여인이 울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고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사연을 알아보고 치마에 이 포도송이를 구려주어서 그 여인을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사임당이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의 불행을 자기 불행으로 여기고 남의 안타까움, 괴로움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바로 이런 마음씨, 이런 독행을 가지고 자식 교양도 했기 때문에 훗날 유명한 정치가이며 학자인 니들고기도 백성들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실시할 때 대한 이런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 리율곡은 인차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았기에 그는 이황을 비롯한 당대 유명한 학자들과 친결을 맺고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정립해 나갔다. 그 과정에 그는 기아와 빈궁으로 호도기는 백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때가 바로 봉건정부의 가혹한 착취를 하여 임꺽정을 비롯한 농민 폭동군들이 여기저기에서 봉기를 일으키던 시기였다. 와방탕한 봉군 관료들의 무능한 정치로 국정이 어지러워지고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는 것을 개탄하며 율곡은 그 후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개혁안을 내놓게 되었다. 율곡의 이런 개혁안은 당시 봉건 정부의 정치적 부패성과 우매성을 비판 폭로한 것으로 해서 백성들의 생활은 안중에 더 없이 움풍경화라던 봉군 관료비들의 간담을 설케 하였다. 이 개혁안들은 양반 지배층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시대적 제한성은 있으나 당시 사회에서 일정하게 진보적인 정치 개혁안으로 후세까지 전해오고 있다. 당대 사회에서는 우선 그 진보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선 인민들에 대한 봉건 통치배들이 각한 착취 억압 이걸 일정하게 경감시키자. 각종 그 폐단들 이거 없애야 된다. 특히 그 노비들의 처지를 독려하면서 노비들의 처지를 개선해야 된다. 신분적인 등급제도 이걸 일정하게 없애야 된다. 이런 제기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시 인민들의 요구와 어느 정도 일치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안이라 하여도 부패 무능한 봉건 정부가 알아들을 리 없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하늘 땅에 사무쳐도 궁중에서는 기약과 감으로 이어진 태평성가와 함께 충의 지심으로 둔갑된 수많은 간신배들의 여사스러운 웃음소리가 그칠 새 없었다. 이런 광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리극 편민을 주장하는 율곡의 목소리가 들릴리 만무하였다. 당시 봉건 통치배들 속에서는 나라방이야 인민들의 생활에는 안중이 없이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게 해서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575년부터 시작된 동인파와 소인파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리는 봉건 통치배들이 이러한 당파 싸움을 없애보려고 정말 무진회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한멸을 느낀 리는 간직을 버리고 속당국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황해남도 벽성군 석담리에 위치하고 있는 석담구곡이다. 석담구곡은 아홉 개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유중한 물소리와 함께 계절마다 각약에 펼쳐지는 서로 다른 계곡 경치로 유명한 곳이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정치 아래 지금 여기에는 전쟁 로병 보양소와 석담구곡 휴양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고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외서인지 이곳에 오면 혈압이 안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석담구곡으로는 병치료와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류일곱 선생의 1578년도에 과산국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게 속담. 그러니까 지금은 지명이 속담이어서 그 속담 국곡이라고 불렀지만 당시에는 몇 개의 리가 합쳐서 하나의 과산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산국곡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 노래도 과산국곡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세상에 내놓을 때로부터 이게 속담. 북담 9곡은 리을곡에 의해서 세상에 소문이 났다. 그래서 19세기 김홍도를 비롯한 유명한 화가들이 이곳에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들에 의해 더더욱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석담 9곡에 리을곡이 세운 소연서원이 있다. 이 소연서원은 그가 후대 교육과 학문 연구를 위해 1578년에 세웠는데 소연서원이라는 것은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뜻이다. 옛말에 조작취지심이라는 말이 있다. 율곡이 여기에 내려와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른바 뜻이 있다고 제창하는 수많은 양반 가문의 자식들이 이것으로 모여들었다. 율곡은 여기서 자기식의 철학 이론들을 더욱더 완성하여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감성적 인식을 통한 인간의 교육을 제창하였다. 율곡은 모든 지식과 도덕은 교육과 교양에 의해 능히 배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생활과 유리된 교육을 반대하고 보다 현실적인 것을 장려하였다. 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교육학설을 내놓은 율곡은 제자들과 함께 은행나무와 전나무들을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오늘도 살아있다. 아마도 율곡은 이 나무를 심으며 생각했을 것이다. 내 비록 지금은 세월을 잘못 만나 강호지인이 되었어도 후세는 꼭 내 뜻을 알 것이라. 율곡의 명성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더더욱 유명해졌다. 그래서 여기 소연서원 주변에는 그에 대한 여러 비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율곡 리의 위패를 안치한 사당까지 세워놓았다. 그 사당은 율곡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인 1586년에 세워졌는데 그때의 단청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사당 옆에는 봉군 왕이 율곡의 공적을 찬양하여 쓴 글을 새긴 비석도 있다. 비록 부패한 봉건 정부에 등은 돌렸어도 리율곡은 날로 오지러워지는 국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남다른 애국 충정으로 가슴 끌어본지던 그였던지라 묘라가 조속에 다다른 나라의 운명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율곡은 대세를 바로잡지 못하고 우국지사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늘 통탄하였다. 침불안속으로 날과 달을 보내던 율곡은 어느 날 꿈속에서 어머니를 보게 된다. 어머니를 잃은 지도 이제는 수십 년. 그러나 언제 한번 어느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어머니였다. 어린 시절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성심을 다해 사랑을 다해 걸음걸음 키워준 어머니. 현님아, 사랑은 뜻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아름다움도 다 제 나름의 뜻이 있는 법이랍니다. 자기 마음 속에 어떤 아름다움이 새겨져 있는지 그리워하라. 그 마음 속에 그려진 아름다움의 가치가 내 한 생의 가치 부디 잊지 말아라. 율곡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들어오던 어머니의 당부. 그것은 주속지신이 되어 나라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지키라는 당부였다. 그리하여 율곡은 석담구국에 내려온 지 2년째 되는 해 다시 조정에 들어가 호조판서, 형저판서, 병저판서, 리저판서의 교수를 지냈다. 그 기간에 그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데 전심전력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10만 양병서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봉건 정부의 조소와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율곡의 제안이 지금 온 나라가 로소 동락하고 있는 때에 군사 모집이라는 혼란과 막대한 군사 비용으로 소위 백성들의 안전을 파괴한다고 하면서 아부제계를 쳤다. 어떤 만단 계유도 통하지 않는 봉건 정부의 무능성에 환멸을 느낀 율곡은 석담구곡에서 한성으로 올라온 지 5년 만에 다시 낙향하게 된다.
군종이 태평을 나가고 관련 군사 정치와 관련된 군종이 태평을 나가고 나라의 사방 경비가 험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전략가가 있어 전략을 내놓고 아무리 훌륭한 장수가 있어 군사들을 이끈다고 해도 끌고 나갈 병사가 없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마음이 쓸쓸하고 담이 서늘해진다. 이렇게까지 개탄했습니다. 리가 이걸 개탄하면서 상비군 10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리가 주장한 10만 양명설입니다. 그러면서 리가 단호한 구축이라는 게 무기로서 진천내, 그다음에 수군을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조남을 묻는 문제, 이러한 긍정적인 견해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리가 이렇게 강하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한 반동 통치비들은 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그 견해를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리가 죽은 후 8년 만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놈들 침략, 침략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역사에서 임진왜란으로 이렇게 그 불려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혹은 임진조국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쟁은 섬나라 오랑캐들과의 7년간에 걸치는 피고린 전쟁사이다. 20여 만에 가까운 외놈들의 대병력 앞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였던 봉건 정부는 혼비백산하였다. 범들은 조선 사람의 코를 잘라 저들의 전과를 기록하였는데 그 수만 해도 거의 20만에 가까우며 기술자와 부녀자를 납치한 수만 해도 12만 명. 귀중한 문화 재보에 대한 약탈과 파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임진조국 전쟁은 이순신, 서산대사, 개오량 등 신분의 차이를 초월한 애국적인 민들의 거적적인 항쟁의 결과 승리로 결속되었지만 그 역사의 상처는 오늘까지도 남아있다. 7년간의 쓰라린 참사, 그로 인해 울려 퍼지게 될 도탄지구. 이 모든 것을 벌써 1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인 10만 양병서를 내놓은 이율곡이었다. 이제 머지않아 10년 후에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과 함께 그에 대처해서 10만의 정예군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때 그의 나이는 48살이었다. 세월은 유수라 이율곡이 세상을 떠난 지도 거의 400여 년. 그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가 살아온 이 땅도 산천의 모습도 끝없이 변하여 왔다. 그러나 나라와 백성을 위해 내심 초사한 그의 애국심은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다. 여기 석담 구곡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무려 네 차례나 찾아오신 유서 깊은 곳이다. 이것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율곡이 사람들을 계몽시키려 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의 아름다운 경치를 잘 보존 관리할 때 대한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에 있는 역사 유적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이율곡이 내놓은 사상을 보면 당대 사회에서는 선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 역사 유적들과 아주 오래된 나무들을 잘 보존 관리하여 이것을 찾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키워주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옵다.
이율곡과 그를 키워낸 신사입니다. 과연 그들의 한생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과연 그들은 무엇을 그토록 절절히 바랬던가? 그들은 자기의 태가 묻힌 아름다운 고향, 선조들의 넋이 뜬 이 땅에서 남녀로서 누구라 없이 마음껏 웃고 뛰노는 참다운 세상, 그 어떤 강족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그려보고 꿈꾸어 왔을 것이다.